자, 지현이 통문장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가 스페인에서 나는 토마토를 좀 원해 라고 말할 때는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Be careful. You say, I want some tomato soup. Okay. 그래서 when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자세하게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be careful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한다?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표현.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Okay. 자, 그러면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하고 이 말 사이에 네가 스페인에서 나는 토마토를 좀 원해 라고 말할 때는 조심해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어 라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우리말로 어떤 말을 하나 끼워 넣으라 그러면 오케이. 이런 말을 끼워 넣을 수 있고요 자, 얘는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Why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처음 가르쳐 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유가 궁금하니까 묻는 말 뭐로 시작하고 있어? Why? 그래서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뭐라고요?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뭐라고요? Why should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should가 사용됐어. I should면 내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묻지 않는 표현인데 I should가 아니고 지금 should I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뭐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고 있네요. 자, 왜 조심해야 되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may throw tomatoes in you. 그래서 tomat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예, 그러면 토마토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케이. 묻는 말 뭐겠다. 묻는 말 우리말로 우리말로 묻는 말은 뭐다? 사람들이 무엇을 던질 수도 있나 오케이. 그래서 토마토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무엇을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겠니? 나에게 영어로 표현하면 Why? I, what? 자, 이 문장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People, 다 may throw. 이 부분 우리 누가 다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명령시 자, 묻는 말 만드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는 왜 따집니까? 이 부분을 묻는 느낌이 들게 여기다가 바꿔서 써주면 되죠.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may가 사용됐죠. 묻는 말은 오케이.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다. People may throw.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니? May people throw. 사람들이 던질 수도 있니? May people throw.
나에게 됐습니까? 묻는 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people throw at me? 했더니 대답이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다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뭐가 포함된 게 궁금해?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니?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도 있니? What may people do to me? What may people do to me? What may people do to me? Okay. 무슨 시 포함된 거? 하다시.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면 모든 무슨 시의 대장? 두. 하다시의 대장. Okay. 자, 그다음 계속해서. Not one. Not one. But 40,000 kilograms over there. 40,000. Over there. Okay.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 지우고 못 써도 돼요. 수업 시간에 이게 지금 이거죠. 수업 시간에 이게 뭐 대신 왔는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해주면 됨이면 하나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여러 개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여러 개. 그러면 왜 지우고 대신에 뭐 써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만 킬로그램의 토마토? 40,000 kilograms of tomatoes. 40,000 kilograms of tomatoes. 40,000 kilograms of tomatoes.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Festival. 뭐라고요? At a tomato festival.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Hey,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거였죠? 그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야.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우리말로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 던지는 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우리말로 이런 말 하나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왜 사람들은 던지니? 무엇을 나에게? Why do people throw tomatoes at me? Why do people throw tomatoes at me? 잠시만요. 여보세요. UP 영어로 하겠습니다.
UP 영어. 새마을금고 2층에 오신 거 맞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토마토 축제장에 토마토 싸움을 하려고 옵니다.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For the tomato fight. Okay.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A lot of people come. 어디에? The 하나 빠뜨렸는데요. 어디에? 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 A lot of people came to. 많은 사람들이 온다. A lot of people come. 어디에? To the tomato festival. 왜? Why? 에? For the tomato fight. 많은 사람들이 온다. 어디에? To the tomato festival. 왜? For the tomato fight. 됐습니까? 자, 그래서 for the tomato fight의 뜻은? 토마토 싸움을 위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그 대답 듣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얘는 묻는 말이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토마토 축제장에 옵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이 문장에서 누가 A lot of people 다 come to the tomato festival. 누가 A lot of people 다 come to 얘는 무슨 신데 자꾸 포함해서 붙이 읽습니까? 누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누가 단데요? 누가 토마토 축제장에 오는데? 누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오는데? 어디에? 토마토 축제장. 이게 무슨 시예요? 갑자기 시선 시사.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 어디? 이거 뭐예요? 접속사. 아, 그러면 뒤에 누가 다 누가 토마토가 다 화이트다. 뭔 말입니까? 얘도 전치사, 얘도 전치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A lot of people은 안만기로 봤자 하면 뭐예요? 되니까 he, she, it이 아니니까 여기에 comes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다시 does가 아니고 하다시 do. They come to the tomato festival. 이 문장에 이 문장을 안만 길어봤자 적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They to the tomato festival.
아, 이게 데이가 돼요? 나는 이게 데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 데이 투 돗 보면 이게 데이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온다 라는 말이 그들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lothes become red.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your body also turn red too. 오케이. 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r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랬더니 빨개 이렇게 얘기해. red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레드 플라워 하면 무슨 뜻이야? 레드 플라워. 빨간 꽃. 어떤 꽃? 빨간 꽃. 레드에 여기서 물론 레드가 빨간색이라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빨간색이라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빨간.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옷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옷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문장 옷이 빨개진다. Clothes become red. 예,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요? 어? How do become clothes야? 어? 한번 길어봤자 뭐야?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How do they become? 그것들은 빨개져요.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How do they become? 그것들은 빨개져요. Hey, 옷은 어떻게 됩니까? How do clothes become? How do clothes become? 옷은 빨개져요. Clothes become red. 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clothes become? How do clothes become? 했더니 clothes become red.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가 아닌 이유, becomes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 clothes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 아니고 they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eople, scream scream and laugh until they are no more play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Okay, fluency가 아직 좀 부족해 보입니다. People scream and laugh.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Okay,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Scream and laugh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으면 될까요? 언제까지?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소리 지르고 웃니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질문은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는데요? 자,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대요? 어떤 시? 아, 그래요? 스크림의 뜻은? 소리 지르고 래프의 뜻은? 루시아 스크림 앤 래프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랬더라. 사람들이 더 이상 토마토가 없어질 때까지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니? 오케이, 사람들이 뭐하니? What the people do? 너는 뭐하니? What do you do? 얘는 물어보려고 앞에 간 거고 얘는 하다시로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What do people 이란 표현이 어디 있나? What do people do? 사람들은 뭐합니까? What do people do? 사람들이 한다. 사람들이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이 두 속에 뭐가 숨어 있어 지금 또 다른 두가 또 숨어 있네요. 사람들이 하니? Do people do? 사람들이 한다. People do. 사람들이 하니? The people do. 사람들이 무엇을 하니? What do people do? Okay. 사람들은 더 이상 토마토가 없어질 때까지 뭘 합니까? What do people do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네, 그래서 이 문장에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누가 people 다 scream and laugh.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니? What do people do? What do people do?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문장 할 차례입니다. 안 해요. 사람들은 더 많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강속으로 뛰어듭니다. 뭐라고요? 네,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네? 누가 다 jumping, people
자, 한글로. 한글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사람들이 다 뛰어든다. 영어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people 다 river 뛰어든다가 river야? I jump into 그럼 into the river의 뜻은 뭐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야? 어디?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냐? From what fun의 뜻은 뭐야?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야? 왜? 끊을기는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누가 나를 찾는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이렇게. 어? 그래, 누가, 사람들이 뛰어든다가 누가다면, 영어로 누가다만 읽어달라 그러면. 어? People jump. People jump. 이게 누가다잖아. 누가, 사람들이 다 뛰어든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도. Hey, into the riv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Into the river 의 뜻이 뭐니까? 강 속으로 뛰어든다. 에? 아니, 강 속으로 into가 into가 무슨 뜻인데? 속으로. 그럼 into the river는? 강 속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people jump for more fun? 틀렸는데요. 왜 뛰어드냐고 묻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people jump for more fun? 했더니 대답이 People jumping to the river for more fun. 묻고 답하기 Where people jump for more fun? 뭐라고요? Where do people jump for more fun? 했더니 사람들은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 무엇을 하니? What do people do for more fun? 오케이. 사람들은 더 많은 재미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What do people do for more fun? 했더니 People jumping to the river for more fun. 자, 방금 전에 했던 what do people do는 뭐가 궁금할 때 이게 그렇죠. 점프 인투 더 리버가 궁금할 때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대?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 무슨 뜻을 가진 뭐? 하다는 뜻을 가진 두 이렇게 사용해서 묻는 말 만들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tomato festival.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읽어주세요. The tomato festival very massive. The tomato festival.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assive. 그렇지.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어. The
왜 더가 한 번은 들어가고 더가 한 번은 왜안 들어갑니까? 그냥 뭐 취향껏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습니까? 다시 Tomato festival is really exciting. 오케이.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반복된 뭔가 생략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It'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그것은 엉망진창이지만 정말 신나요. It'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오케이. 이제 뭐 대시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읽어주세요. The tomato festival is really,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Hey,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의 뜻이 뭐예요? 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니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어떤 니 영어 표현? How 그러면 그 토마토 축제는 어떤 니? is the tomato festival? 이거 뭐 먹기라 그랬어요? 평가 묻기, 의견 묻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토마토 축제 어때? How is the tomato festival? 엉망이지만 정말 신나.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tomato festival? 했더니 대답이 It'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목소리만 조금 더 커지면 좋겠어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